만드는 그렇지, 비동사를 쓰는 거야. 이때 강조에서는 일반, 비동사를 쓰는 거야. 일반 동사는 못 쓰. 그러니까 이때 강조는 it하고 비동사하고 대시야. 이때 여기 그러니까는 비동사를 쓴다고. 그러니까 it, 그러니까 원래는 it is나 was를 여기다 쓰는 거야. it is 쓰고 was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강조하는 거 쓰는 거야. 이제 그러면 해석할 때는 원래 그거 그 문장이랑 똑같이 느껴야 돼요. 그렇지. 맞아. 오. 맞아. 자, 그런데 잘 봐. 자, is 쓰고 나서 잘 봐. is를 쓸까, 뭘 쓸까? was. was지. 왜 was지? 예전에. 아니 뭐 이거 과거냐 하고 이게 이게 야 이게 과거냐 하고 맞습니까? 과거요. 과거잖아. 네. 현재. 자, 그러면 이 was냐? 알았어. 상호 알았어. 자, it was. 그다음 뭐 써? 윤병환이 주방조라고. To be, to be, 나 to do. 대. 아니, 아니 주어를 강조한다고 강조하는 거 누라고. I. It was I. 쟤 근데 I는 왜 대문자 쓰는 거야? 나 그니까. 나 그거 예전부터 존나 궁금했는데. 네이버에 쳐봐 이제. 자, it was I. 그다음 뭐 써? 헐. 헐. 아 두지 두. 아니 데스라고. 눈가 눈이 없어? 야 카누라고 쓰고 그다음에 데스라고 그랬잖아. 왜 그래? 쌤 이걸로요. 뭐? 욕설 신고 가능해요? 욕설 신고? 뭘 신고요? 안 하겠다. 내가 뭐 욕했어? 나 내가 욕했냐? 미끄럽냐며요. 내가 언제? 예명 안 하며요. 내가 언제? 댓글 쳐. 와 잘했어. 이거 뭐지? 댓글 치고. It was I that. 알았어? 오케이? 선생님! 자, 아까! 그러면은 아까. 잠깐만 어 뭐해 뭐 어 자 됐지? 자 어? 그 다음 뭐 써? 야! 여기 이때 강조 썼지? 네. 잘 들어? 예. 자 그러면 이때 사이에다 강조하는 거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대뒤 있잖아. 잘 들어? 대뒤에는 나머지 거 있지? 나머지 걸 그대로 써줘야 돼. 몇도요? 몇도요? 왜? 어? 왜 써요? 아 그니까 일단 내가 개념을 알려주고 있잖아.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it was I that? 그 다음 뭐 써야 돼? met. 그렇지. 다 적어. 자, met her 그 다음에 in the park 그 다음에 자, 이렇게 it was I that met her in the park yesterday. 이프대 사이에는 일반 동사 안 들어오는데요? 뭐 사이? 아, 이 비동사 대 사이에 야, 여기 사이에 동사 그렇지 동사 쓰면 안 돼 여기서는 일반 동사 다른 동사도 안 돼 동사는 강조 동사 강조는 두만 되는 거야 두 더지만 알겠지? 어? 뒤도 되지 내가 두 더지 그랬잖아 그럼 두 더지 이렇게 다 되는 거야 네 동사 강조할 때 일반 동사 강조할 때 다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자 이걸 보고 자 뭐가 딱 보여야 돼? It 자, was I that 자 met it was 그 다음에 that 자 이렇게 하는 건데 잘 봐 이거 해석해봐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그것은 만났다 그녀를 어제 공원에서 틀렸어 똑같이 하라며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자 해석 어떻게 할까? 그것은 뒤에서부터 뒤에서부터 그렇지 오 알겠어? 잘 봐 심플 자 여기 that 있죠? 잘 봐 여기 that부터 that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 묶었습니까? 오케이 잘 봐 그 뭐냐 일단은 그 잠깐만 여기 이제 met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자 여기 잠깐 봐봐 여기 여기 tap 나오고 이게 met 나왔잖아 맞지 잘 해놨네 여기가 뭐 나왔어 동사 나왔지 그럼 잘 보라고 했어 여기 tap 있죠 여기 tap 뭐예요 주숙사 강조용법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지 방금 태연이가 정확하게 얘기했어 이거 관계대명사야 왜 관계대명사야? 불완전하지 불완전하잖아 맞지? 네.
그러면 얘가 일단 관계대명사야. 알았어? 네. 적어 이런 거. 얘가 관계대명사야. 관계대명사. 그러면은 얘가 이제 그 무슨 격이죠? 주격. 주격이지. 그러면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야. 그래요.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해석할 때 관계대명사 절은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할 했지? 뒤에서부터. 그렇지. 내가 관계대명사는 그 이 품사가 뭐라고 그랬어?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서 뭐라고 형용사, 그랬어? 형용사라고 했지. 형용사. 이거 형용사절이라고 그랬잖아. 네. 알겠어? 은준아 다시 적어놔. 이거 형용사절이라고 했어. 알겠어? 그럼 형용사니까 어떻게 해석하라고? 앞에 네. 있는 명사를 뒤에서 이렇게 해석하랬지. 요렇게 해석하랬지. 요렇게. 알겠어?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해석할 때 얘가 1번으로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얘 강조하는 애 있지. 얘를 2번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오케이? 알겠습니까?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잘 봐. 1번 뭐 한 것은 이렇게 1번 한 것은 바로 1번 한 것은 바로 2번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1번 한 것은 바로 2번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해석해봐. 그녀는 해석해봐, 빨리. 그녀를 만나. 그녀를. 그녀를 어디에서? 공원에서 어제 만났던 것은. 만났던 것은 바로 나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해했어? 안 됐어? 이해했어? 네. 오키도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은 잘 봐. 아직 안 끝났어. 잘 봐. 이 새끼 있지? 이 새끼 댓 있지? 이거 댓을 뭐로 바꿔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바꿔쓸 수 있지? 네. 뭐로 바꿔쓸 수 있어? 연병한다. 야, 이 새끼야. 관계대명사인데 갑자기 접속사로 왜 가? 뒤에가 불완전한데. 접속사로 완전하다니까? 위치 오 위치 위치 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선행사야 지금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서 바뀐잖아 내가 저번 차 할 때 우리 했잖아 후후후후 야 이게 주격이면서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잖아 후 네. 아니래 그럼 뭐 써? 후 기억 안 나냐 위치 하우 How? How? How는 관계 부사하고 What? 아니야, What 아니야 How? 아, 왜 이래? Who라니까 Who? 아, Who 맞잖아요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뭐라 했어? 아, 맞다, 맞다 했는데 뭐, 맞으면 맞다 계속 하지 왜 나한테 쌤이 눈썹이 없어요? 너는 있어? 저 연습이 있는데 너 봐봐 저 많은데요? 저 많은데요? 쌤 눈썹이 잘하다 말았어요 너 내 눈썹 얘기하면 난 너 뭐 얘기할 것 같아? 키 저 키요 자, 저거 이거. 저거라. 이거 있죠? 잘, 저거 이거. 여기서 됐을, 잘 봐. 뭐로 쓸 수 있다? 후로 쓸 수 있어요, 후.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 그러면 무슨 말이야? 이때 강조해서 이 됐을 바뀔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오케이? 얘가. 뭐냐에 따라서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면 후 이런 식으로 이해했습니까? 네. 오케이 오케이 됐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바뀌어서는 자주 안 나와요 거의 이때 강조로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얘를 바뀌어서 나오기도 해요 알겠습니까? 다 알아야 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요 잘 봐 잘 봐 여기서 태연아 네. 보라고 이 새끼가 이때 강조인 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잘. 이 일 있죠? 야, 보라고. 야, 아니, 봐. 이거 일 있지? 일 나오고 이렇게 된 나오잖아? 그럼 이 새끼가 가주어, 진주어로도 많이 쓰여. 뭐라고? 가주어, 진주어로도 되게 많이 쓰인다고. 야, 알겠어? 어? 근데 이 새끼가 가주어, 진주어가 아니고 이때 강조인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 목표수는
안 돼. 대기를 해석해서. 어? 해석? 가운데. 해석도 뭐 틀린 말은 아니야. 안 돼. 근데 그거 말고 내가 말하는 건 해석 말고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말을 해야 돼. 아, 안 배우면 어떻게 알아요? 아까 물어보는 거잖아. 그게 물어보는 거야. 주간대 쌤. 저 대시 주간대. 아, 근데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 약간 힌트가 나와 있어. 아, 뭐냐? 이걸 수식하잖아요. 대시 주간대냐? 그딴 거냐? 저속사냐? 아니야. 아, 이거. 왜냐면 자, 잠깐만. 왜냐면 여기 힌트가 있다니까? 이미 답이 나왔어. 힌트 잘 봐. 이 새끼 이 뭐야? 오디오? 네. 이때 강조잖아. 아, 강조. 강조면 내가 뭐 했어? 이번에 뭐 배웠어? 무슨 셀프로 끝나겠지 우리 이번에. 셀프 무슨 대명사? 제기 대명사 맞습니까? 네. 제기 대명사 역법 두 가지 뭐였어? 제기용법하고 강조용법. 강조법 기억나? 네. 그럼 잘 생각해봐. 강조법 뭐가 가능해? 생략 가능한 거 있지? 네. 기억나 안 나? 아, 네. 기억나지? 네. 그럼 이 새끼도 강조네? 그럼 없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it was I요? 그러면 뭘 주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 이때 강조이고 구분하는 방법 알겠어? 잘 적어. 어떻게 하는 거야? 지웠을 때 말이 되면 돼. 잘 봐. 적어 이거. 지워. 됐네. 빨리 되지? 이게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적어 빨리. 상우야 적으라. 이때 강조인 걸 아는 것은 이 새끼가 강조이기 때문에 요 세 개를 지웠을 때 말이 되면 그러면 이 새끼는 이때 강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정우야. 네. 적었니? 야, 너 힘들면 일어서서 들어야 돼. 나 뭐라 그래? 이때 강조. 이때 강조인 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를 지웠을 때. 이시랑 비동사랑 대시. 이하고 비동사랑 대시를 지웠을 때 말이 되면 그러면 이때 강조로. 이거 건드리지 마. 알지? 잘 봐. 그랬는데 내가 자 그다음 두 번째 거 보여주고 이제 좀 조금만 설명할게요. 자 2번 갈게요. 2번 잘 봐. 미팅을 씨. 아무튼 오늘 이거 계속 다 해야 되니까 일단 이거 먼저 하고 갈게요. 자 두 번째 빨리 할게요. 이제 내가 처음에는 중요한 좀 더 해가 해서 두 번째 갑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저거 자 목적어를 강조할 거예요. 자 목적어 강조. 갑니다. 알겠지? 해봐. It was. 자, it was her. 그렇지. It was her. Dead. Dead. 뭐야, 아이야? Dead. In the park. 아니, 잠깐만. It was her dead. 됐습니까? 네. 태연아, 잘 봐. 이 새끼를 지금 떴지, 지금? 네. 그럼 이 새끼 빼고 다시 말을 해야 돼. 순서대로. I. 그렇지. 알겠어? 그 다음에 I. Met. I met. In the park. 그렇지. In the park. 그 다음에 yesterday. 자 이렇게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제 한번 했으니까 이거 편미라나 이렇게 알겠지? 자 얘 보고 그래요. 그럼 이거 한번 해석해 볼까? 정원 너 일어나. 일어나서 저기 뒤에 저거 갖고 와서 저기다 해. 야 이거 해석해봐. 이거 1번 이거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거 했잖아. 해석해봐. 내가 어디에서 공원에서 어제 만난 사람은 바로 그거였다. 이해됐어 안 됐어? 네. 이해됐어 안 됐어? 아, 아니, 그렇지. 이해됐어? 야. 얘는 나를 강조한 거고, 얘는 그녀를 강조한 거야. 내가 만난 사람 바로 누구? 그녀. 야. 이해됐어? 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잘 봐, 이거. 빨리 한다. 여기 됐 나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완전히 불완전해? 완전. 불완전하지. 왜 불완전해? 자, S. 적어 빨리. 나는 만났는데, 자, 그러면 이 새끼가 무슨 동사?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 타동사. 타동사지. 타동사면 뒤에 목적어 나와 있다 그랬지. 네. 목적 안 나왔으면 불완전하잖아. 그렇죠. 맞습니까? 태연이 적어. 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 대지죠. 대지 뭐예요 그러면? 중간. 관계대명사지 무슨 격? 주격. 목적격. 목적격 없잖아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리고 뒤에 SV 나온 목적격 그랬잖아. 자, 못 간대요. 자, 못 간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잘 봐. 목적격 관계대명사 할 때 이거 that 있잖아요. that 뭐로 바꿀 수 있어? who. 자, 아. 이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잖아. 그러면 사람이면서 목적격 뭐 써? who's. which. 사람이라니까. what. what. Wh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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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봐봐. 어? 그러면 이 새끼가 이때 강조인 거 어떻게 안다고? 그 지워버릴 때 지워. 지우고 지우고 지워. 말도 안 돼. 안 돼요. 잘 봐, 잘 봐, 잘 봐. 이 새끼 있지? 잘 보라고. 이 새끼 있지? 이 새끼를 원래 자리로 넣어야 돼. 얘는 그냥 놔도 됐잖아. 네. 얘는 그냥 놔도 됐잖아. 네. 나도 그냥 I 멘토를 타면 됐잖아, 맞지? 근데 이 목적어가 나오잖아? 그럼 원래 자리로 넣었을 때 말이 되면 된다고. 이해됐어? 안 됐어? 맨 뒤에 넣어야 되는... 그렇지.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이때 강조할 때 이거 세 개 지우고 나서 얘를 원래 순서로 넣으라니까? 그랬을 때 말이 되면 된다고. 원래 이 허가 여기 있었잖아.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 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갈게요. 자, 세 번째는 이거 있죠. In the park.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전사. 자, 뭔가 지금 장소를 나타내고 있지. 장소를 나타내는 뭐야? 부사. 부사야, 얘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알았어? 그 다음 얘는 뭐야?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갑니다. 자, 세 번째 거 이거 부사, 장소 부사야. 자, 장소 부사를 강조하는 거야. 장소 부사 강조.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해봐. 이거 한번 쉬었다 할게, 잠깐만. 해봐. It. 자, it. Was. Was. 그 다음 뭐? In the park. 그렇지. It was in the park. 자, it was in the park. 그 다음. 네. 자, that. I. 자, I. Met. Met. Her. Her. Yesterday. Yesterday. 자,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that부터 이렇게 묶어주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겠지? 해석해봐. 내가 만났던 내가 어제 만난 그녀를 만났던 곳은 바로 공원 안이었다. 그러니까 뭘 강조한? 공원. 내가 어디서 만났어? 어디서 만났어? 어, 공원에서 만났어 이렇게. 이해했어? 예. 오케이 오케이. 자, 잘 봐.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 텔 있죠. 이 잘 봐야 돼. 너희들 처음 배우는 거야 이거 지금. 자, 텔 나오고 뒤에가 어때?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해요. 완전하지. 자, 완전하고 저거 SVO. 자, 뒤에가 완전해. 자, 뒤에가 완전한 앞에 부사가 나왔네. 그러면 완전하면서 이게 부사가 나오잖아. 그러면 뭐냐면 이제 얘가 바로 관계 부사를 쓸 수 있는 거야. 관계 부사. 그래서 관계 부사를 쓰는 거야. 관계 부사라는 거 내가 이제 뒤에 나올 건데, 근데 관계 부사인데 이 새끼가 장소를 나타내고 있네? 뭐 쓸까? 관계 부사는 네 가지였어? When, where, why, how. Where. Where. 그렇지. 여기 이 새끼는 where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관계 부사 where로. 이 that을 where로 쓸 수 있다.
그래서 it was in the park where I met her yesterday. 상황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됐죠? 오케이. 그러면 잘 봐. 이 새끼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자, 이때 강조인 어떻게 한다고? 지우고 지웠을 때 말 돼 안 돼? 돼요. 말 되죠? 네. 이해됐어? 네. 오케이. 자, 그다음 네 번째. 자, 시간이야. 자, 시간을 강조하는 거야. 자, 해봐. It was. Yesterday. 그렇지. It was yesterday. 그 다음에 that I met her in the park. 자, 이렇게 됐네요. 맞지? 그러면 이거 이렇게 묶어주고 얘가 1번, 얘가 2번. 자, 해석하면 어떻게 돼? 내가 내가 만난 공원에서 만날 때는 내가 공원에서 그녀를 만났던 때는 어디였어? 바로 어제였다. 언제 만났어? 어제 만났어요, 그렇지?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럼 잘 봐. 여기 됐 나왔는데, 자, 뒤에 보자. 뒤가 완전히 불안하네? 완전히요. 완전해요, 맞지? 자, S V O 나오고 얘는 이제 부사니까, 그래서 완전하지. 자, 완전하고 앞에 시간의 개념이 나왔네. When. 그 시간의 부사거든, 얘는 시간의 부사. 그러니까는 이 대세를 when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얘도 관계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when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얘도 마찬가지. 이때 강조인 거 어떻게 한다고? 지우고 지웠을 때 말이 되면. 돼요. 이해했습니까? 네.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래 안 되잖아. 말이 뭐, 다 되는 거. 안 되잖아요. 뭐가? 아, 네? 뭐? 아까 2번 안 되잖아요. 뭐가 2번 안 돼? 뭔 소리야? 아, 뭐 이거? 아니 뭐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아무튼 이때 강 이게 이때 강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럼 대체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됐지? 그래.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할게요. 오케이. 쉬었다. 뭐지? 그래. 오케이. 왜 그래, 너 싶어? 아니 그렇잖아. 아니 그 소스 이상한 거 뭐? 약간 대학생 나 약간 대학생 그 시트 나 조니 그거 네. 마지막에 비가요. 불판에서 점점 타고 있는 오징어 같아요. 네.